돼지띠하고 용띠하고는 상충이 껴있어. 근데 언니가 미치는 상사인데? 응? 언니가 미치는 상사인데 가서 저갈라고? 이분 한번 실패한 사람인데? 안 맞아요? 응. 안 맞지. 궁합이 안 맞지. 아예. 예. 상충살이라고. 그게 뭐예요? 언니랑 이 아저씨랑 잘 얘기하다가도 한 번씩 부딪히잖아. 그지? 그게 평생 그게 상충이야. 상충살이 껴있어. 근데, 언니 이 남자 좋아? 어? 지금, 예, 지금, 지금이야 좋지. 이 남자 말도 언변이 장난 아닌데. 그지? 말리고 싶어? 말고 싶어. 응. 지금도 뭐저 말고도 만나는 여자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약간. 이분은 언니는 이 사람의 뒤에 가는 동시로 언니는 개고생. 고생 바가지 한다고. 응. 지금 회사도 지금 뭐 어렵다, 뭐 퇴사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언니가 다 벌어먹여야 돼. 어떻게 하려고? 아, 같이 살게 되면 응. 같이 살게 되면 언니가 다 벌어먹여야 돼. 이분은 말로는 어저께 뭐 몸쓰는 일을 하겠다, 뭐 뭔 이렇게 일을 해? 머리를 쓰는 일을 하는데 근데 몸쓰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직업이 뭔데? 몸 이분이 지금 회계사. 회계사? 네. 이분은 회계사라도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회계사가 해? 말 한마디에 실수하면 이 사람은 잘리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분 올해 나가는 삼재 9수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그 언니는 들어온 삼재고. 언니는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야.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는 삼재, 언니 돈 벌어놓은 거 많아? 없잖아. 아니, 없어요. 예. 근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최대한 빨리 그럼 정리하는 게 답인 거예요. 정리하고 정리 안 하는 건 언니 마음이야. 나는 안 좋다는 것만 말씀해 드리는 거야. 뭐 헤어져라 만나라는 건 우리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언니가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 말고 지금 저를 만나면서도 뭐 다른 여자가 있는, 있어요. 아, 있어요. 따로 또 네, 다른. 다른 여자가 또 있어요. 이 아. 사람이 저울질하고 있어요, 지금. 아, 혹시 9년 만난 여자인가? 오래 몰라. 사. 9년 만난 지 어떤 있어 자우가. 근데 저울질하고 있어. 얘가 들어와서 잘할 것인지, 얘가 들어와서 잘할 것인지 이거를 많이 재고 있어. 예, 그게 보이긴 했어요. 꿈에서도 뭐 나왔다, 뭐. 근데 이 사람은 말로 다 조져. 예, 근데 난널 택했다, 뭐. 넘어가지 마. 언변이 좋고 이 사람은 막 저한테 그러니까 여자들을 이용하는 스타일이야. 이 사람은 여자들을 이용하고 눈에 언니 눈에 보일 텐데 이 사람이 말로만 그러는 거. 그치? 근데 뭘 믿고 이 남자하고 산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게 행동으로 봐서는 이 남자가 나한테 그냥 말만 하면 거짓말인데 이 사람. 말만 하면 뻥이 세. 몇 개월 만났어? 그걸 몰라? 6개월 가까이 기우 6개월 가까이 만났는데 산다는 소리 하는 거야? 언니 정신 차려. 남자는 1년 가까이 만나봐야 되는 거고, 이 사람처럼 뻥이 센 사람하고 살면 언니 개고생이야. 살아도 그냥 살아도 개고생이지. 그러면 저 말고도 한명 있고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은 바람둥이야. 저를 만나면서도 뭐 따로 다른 다른 여자를 사람 또 만나. 이 사람은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해. 예, 여자. 술만 취하면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응. 술 취하면 개요. 알잖아. 근데 뭐가 좋아서 그래? 뭐랄까 그냥 제가 이렇게 안정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언니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야. 본인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해주면 그게 좋은 거야. 어? 그리고 남자들이 조금만 잘해주고, 안아주고, 뭐, 진짜, 섹스를 해도 그게 좋은 거야, 언니가. 어?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언니가 외로움을 타니까, 언니는 부모 덕도 없어요. 어? 원래 부모 덕 없으면 서방복도 없는 거야.
언니는 서방복이 없어. 어? 그럼 혼자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지. 언니는 지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언니가 좀 때가 아니라는 거지. 아. 내년, 내후년, 대후년. 어? 그냥 살지 마. 남자를 만나도 그냥 연애만 해. 연애만 하고 진실한 배필이 3년, 내년, 내후년에 나와. 그러면 그때 좀 저게. 지금 이 남자는 아니라고 봐. 그냥 지나가는 남자. 그리고 언니 꼭 피임을 하세요. 예. 응? 언니도 유선 치킨 애기가 있어. 예, 맞아요. 응? 피임을 꼭 하세요. 예. 언니는 식기이기면 언니는 이씨 집안에, 예. 이씨 집안에 언니가 유산 치킨 하나야, 둘이야? 예? 유산 치킨 애기. 하나야. 하나야? 예. 이 남자 애기 아니잖아. 예. 그 애기가 지금 따라다니고 있잖아, 본인. 어, 어쨌든 본인은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런단 말이야. 뭐, 뒷골 땡기고. 예. 네. 응? 그 애기를 잘 보내주셔야 돼. 아. 그 애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아, 그래서 골반 통증이? 어, 골반 통증이 그래서 있는 거야. 아. 그리고 언니가 가물을 좀 있어. 이 씨 집안에 네. 빌든 집안 있고, 네. 조상바람이 좀 분 게 있어. 예. 네. 어? 그건 알지? 몰라? 그 소리는 몰라. 못 들었어? 네. 언니네 집안에 빌든 할머니가 있어.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다니는데 네. 이 얘기가 유산시킨 얘기가 언니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 내가 지금 딱 보이는 게 그 얘기 딱 찍어내 주는 거야. 네. 언니는 그 얘기를 좀 풀어내줘야 돼. 그래야지만 언니가 좋은 남자 만나고 골반이 안 아프고 허리가 안 아프고 어깨가 안 아파. 아, 그럼 구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슬하도 구슬 나름이겠지? 뭐 어떻게 뭐 보면서... 언니 구슬하면 구슬할 돈은 있고 아니, 없잖아. 네. 내가 봤을 때 언니 구슬할 돈 없어. 네. 그냥 조그맣게 좀 애기 좋은 데 가라고 빌어줄 수밖에 없어. 네. 그거는 빌어줘야 돼. 애기를 아... 옷을 사서 네. 내가 본인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너무 너무 힘들어. 일이 좀 꼬이고 구설 많다고 지금 되는 일이 없어. 되는 것도 없고 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르고 길이를 못 잡고 있어 사실은 네, 네. 마음의 갈피를 못 잡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이 얘기가 자꾸 이 얘기가 해방을 놓거든. 아. 이 얘기를 좀 보내줘야 돼 언니는. 이 얘기를 보내줘야지 언니가 생기가 돌고 뭐는 일도 잘 풀리고 그래. 지금 직업이 뭐야? 밤에 일을 하고 그렇지? 밤에 일하는 직업인데 돈을 잘 벌어? 못 벌잖아. 아, 버는 적도 그 다 나가잖아. 네, 새 나가거나 아팠을 때 또 나가거나. 어, 그래. 첫째는 본인이 몸이 안 아파야 되잖아. 그치? 병원에서도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질염으로 인한 이제 골반 통증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왜 아픈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러는데. 그니까. 그 애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애기 좀 풀어줘. 언니는 그 애기 풀어줘야지 언니가 돈 벌고 안 아파. 그래요? 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떻게 보내줘야 돼? 그 얘기는 옷 사서 우리 내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해주는 네. 그거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일을 해주는 데는 350 들어가요. 그러면 언니 돈 많이 벌게끔 해줄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럼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그때라도 보내주는 게 맞는 그럼 네. 그 얘기 보내주셔야 돼. 그래야지 언니가 안 아프고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 그래서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아. 골반 아프고 허리 아프고 네. 근데 이 남자 믿지 마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뻥이 심해. 자기가 지금 힘드니까 언니를 이용하는 거야. 막 벌 화를 내고 막 나보다 너는 집착이 심한 여자다. 뭐 제정신이 아니다. 병이다. 망상. 언니 아닌 말로 집착이 심하잖아. 네. 언니는 이 남자 바람 필까 봐 바람 피는 것만 그것만 노리고 있잖아 지금. 근데 언니는 서방복이 없어. 신랑복이 없어. 언니는 돈이 최고야. 오로지 남자한테 너무 집착을 해주면 언니는 외로워서 지금 그러는 거거든. 네. 외롭고 힘들고 또 이 네. 얘기가 옆에 네. 있으면서 막 언니를 다다다다 볼까. 약간 나도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 데는 혹시 내가 언니는 그거 빨리 해야 될 거야. 2010년에 그때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그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 그거 빨리 하셔야 될 거야. 잘못하면 언니 이 상태 쭉 오래 가면 언니 못 일어나. 응? 그러니까 빨리 풀을수록 좋은 거야 언니는. 빨리 풀을수록 좋은 거고 연락을 주세요. 얼른 돈이 되는 대로 연락을 주시고 이거 명함 하나 갖고 가시고 나중에 연락을 주세요.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남자는
언니를 이용하는 거니까 만나지 마세요. 이용하는 자기 지금 예. 외로울 때 만날 사람이 없네. 그렇지. 그리고 언니는 이 남자가 이런 일을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 남자 알죠? 일하다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일하다 만났죠. 언니를 일하다 만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온 남자들이 그래서 다 이렇게 헤어졌어요. 이 남자도 언니를 이용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느낌은 그런데 자기는 자꾸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용하는 거야. 이 남자, 여자 또 있어. 또 있어. 어저께도 막 집에 가서 전화하라 그러니까 아, 뭘 또 딸 그렇게 못 믿어서 전화하라 그러냐 막. 만나지 마세요. 언니 이용당하는 거. 이 남자 그쪽은 반면에는 아주 기가 막혀. 그냥 언니 남자 저 가지 말고 그냥 돈이나 벌어. 언니 너 때까지 돈 벌어서 다 돈 다 나갔잖아. 네. 너 때까지 던져드렸지 다 썼잖아. 정신 차려. 어, 내 몸땡이 팔아가면서 씨발 돈 버는데 남자들한테 돈 쓸 거냐? 안 그래, 그래. 그래. 어? 그 인물에 무슨, 뭐가 못나서. 언니는 지금 정이 그리워서 그러는 거야. 정이 그리워서 내가 엄마, 아버지 정도 없지, 형제 덕이 없지.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남자한테 많이 의지를 하는 거야, 지금 본인은. 근데 본인은 돈 없으면 남자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어? 생각을 해봐. 이 남자들이 어? 언니 같은 사람들 왜 좋아하고 있어? 회계사 하는 사람이. 어? 언니를 이용하는 거잖아. 생각을 해보라고. 그 생각 안 들어? 그런 생각 약간 들다가도 뭐 아니라고 하면 또. 말 믿지 마. 이 사람들은 말만 열면 뻥이야. 거짓말이고 이 남자. 응? 이 남자 딴 여자 또 있다. 또 있어. 어, 명심해. 네. 치마만 두르면 여자 저기 헬렐레 해. 치마만 두르면 어떻게 하면 저 갈까 그 생각밖에 안 하는 남자야. 그리고 언니를 집안에다 처박혀 놓으라는 거는 지 자식들 네. 그 케어를 하려는 거야. 근데 자식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는 어. 이제 뭐 언니가 지금 만만하거든 지금. 다른 여자는 만만하지가 않고 언니는 만만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헤어지자 말 중간중간 많이 했었는데 그냥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을 만나라. 같이 그만큼 배우고 그만큼 모은 사람을 만나라라고 했는데 난 넓은 언니는 이 남자하고 살다가 끝까지 못 살아요. 이 남자한테 이용만 당하고 또 배신당해요. 그러니까 상처받으니까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마. 어? 그리고 언니 돈 벌면 남자들한테 막 해주기 바쁘잖아. 어? 안 아깝냐? 어? 안 아깝냐고. 삐 빠지게 언니 에? 돈 벌어갖고 어? 안 아까워? 언니 약 먹어. 어? 언니 그냥 피곤하니까 맨날 늘 피곤해. 피곤해서 쪼들었잖아. 언니 몸에 좋은 거, 언니 몸에 좋은 거 먹고. 언니도 어쨌든 옷도 잘 안 사입어. 안 사입고 약도 안 먹는 사람이야. 맞아요. 어? 그렇게 돈 벌어갖고 남자 새끼들한테 그렇게 해줄 일이 있어? 정신 차려. 악착같이 돈 모아. 알았지? 네. 그리고 남자들 했지 저가 해줄 생각하지만 언니는 남자복이 없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 모아서 그냥 나 맛있는 거 먹고 나 이쁘게 옷 차려입고 그래. 결국 본인은 악착같이 그리고 돈 모아서 집 사야 돼. 네. 어? 본인 목표가 뭐야? 집 사는 거잖아. 네. 내가 봤을 땐 집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악착같이 모아서 떵떵대고 살아. 언제까지 그 일할 건데? 언제까지 밤 일할 건데? 다른 일 하고 싶어서 자격증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을 해도 괜찮은지. 해도 돼. 피부 미용 쪽. 피부 미용 쪽 해도 돼. 그러니까 악착같이 자격증 따고 악착같이 돈 모아서 저기 하라고. 네, 언제까지 그 일할 거야? 남자 때문에 그렇게. 그래. 언니는 지금 돈 쓸 일이 없어. 남자 때문에 돈 쓰잖아. 그 남자에 맞춰주다 보니까 4시간 일을 저녁 일을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안 나가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없지 이러니까 답답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그 남자한테 막 알게 모르게 막 집착도 하고. 그러지 마. 요새는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다. 응? 언니 직업에 그거를 남자들이 알게 하면 안 되지. 철저히 네. 직업을 그게 통해서 남자를 만나면 안 돼 언니는. 응? 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아,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 언니는 참 고지식해.
부지식하고 너무 미련 맞아. 정이 그립다 보니까 누가 잘해주면 그게 폭 빠지는 거야. 그러지 마, 언니. 남자들이 언니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 남자들은 믿지 마. 알았지? 응? 믿지 말고 언니 열심히 살아. 그것도 지금 언니 직업도 그것도 민정 못해. 네, 알아요. 나이도 먹었고. 나이도 먹었고. 얼른 미용 쪽으로 배우든지 네. 다른 직업을 갔든지 네, 하셔. 뭐 하려고 조금씩 자격증을 찍고. 응, 자격증 딱. 근데 언니가 지금 몸이 안 따라주고 있단 말이야. 네, 그 뭐 하려고 그러면 또 모두 아프고 막 이러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다른 데 가면 언니 무당대라고 그래. 언니 사주가 우리 같은 사주가 좀 있어. 무당대라고 그래. 신받으란 소리 한단 말이야. 응? 언니가 초근 있어. 예. 초근 기가 막히게 있어. 예, 맞아요. 그리고 언니네 집안에 이씨 집안에 빌든 할머니도 있고. 아, 그래요? 아빠 쪽인가? 그러니까 잘 저가셔. 그거를 잘 저기를 하셔. 알았죠? 나중에 뭐 있으면 전화 주시고 물어볼 건 전화 주시고 그거 저기를 하셔. 금액 되면 전화해서. 네. 감사합니다. 하시고. 네.